어렸을 땐 몰랐는데 조금 크니까 눈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딱 눈만 크면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쌍꺼풀 시술 좀 시켜달라고 아빠한테 말해볼까? 요즘 애들 다 하니까 아 진짜 눈만 크면 진짜 이뻐질 텐데 아 어떡하지 쌍수라면 진짜 예뻐질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지금 얼굴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 아 어떡하지 이걸 해? 말아? 아니야 아니야 이럴 때는 제 3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지 자! 오빠! 오빠! 뭐야? 왜? 나 봐봐 내 눈 봐봐 나 쌍꺼풀 수술하면 이쁠 것 같아? 쌍꺼풀 수술? 응 하면 좀 나아질까 이뻐질까 내 완벽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건 그거는 화장을 해야 되고 근데 뭐 나름 수술인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그런가? 그치 오빠 생각에도 내가 쌍꺼풀 수술하면 엄청 이뻐질 것 같지? 알고 있어 아니 그러면... 이뻐질 것 같다는 말은 안 했... 쌍꺼풀 수술 해야겠다 아빠! 아빠! 아 요리야 왜 그래? 아니 아빠 나 어렸을 때는 눈 되게 땡그랬잖아 근데 좀 내가 고등학생 되고 그러니까 봐봐 눈 좀 작아졌어 어렸을 때만큼 막 크진 않아 어렸을 때는 딱 눈도 완벽히 켜가지고 딱 완벽한 비율이었는데 딱 고등학생 되고 얼굴이 좀 자라니까 눈이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아 야 너 뭐 네 학교에서 뭐 쌍꺼풀 수술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쌍꺼풀 수술을 하면 다시 내 예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오빠한테도 물어보니까 나 쌍꺼풀 수술하면 되게 이뻐질 것 같대요 아빠 눈은 그냥 이쁜데 지금도 아 여보 너 어떻게 생각해? 아 요로야 충분히 이뻐 충분히 이쁘다고 아니야 나는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어 아빠도 근데 성형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냥 원래 얼굴이 더 잘생기지 않았어? 아빠 봐 아빠 얼굴 아니 내가 사실 이거 결심한 것도 아빠야 아빠가 비포 애프터가 엄청 완벽하게 바뀌었잖아? 그렇지 옛날보다 내가 지금이 낫다는 소리 많이 듣긴 하지만 옛날 얼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아빠 착각이고 나는 쌍수를 해야겠어 시켜줘 아니 그래? 그러면은 요즘 요루루가 사춘기라서 얼굴에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보구나 그러면 성형외과 가서 상담만 받아보자 어때? 좋아 아이 성형외과 가는데 아니 여보! 아? 아니 요루루 요루루 쌍꺼풀 수술 해주려고 하는 건데 여보는 왜 따라와? 아니 기왕 상담 받으러 가는 거 나도 좀 상담 좀 받아볼라 그래 코가 너무 낮은 거 같아서 아 여보 여자들은 이거 끝이 없다니까 이거 뭐야 야 봄수! 봄수야 넌 무조건 가야돼 성형외과 알았지? 무조건 가야돼 너 가기 싫지? 어 그래도 가야돼 가자 성형외과로 가자 렛츠고 자 이게 여기가 그 그렇게 잘한다는 그 청담동에 있는 이수건의 성형외과야 아빠 저거 이상해 간판이 이상해 들어와 성형외과니까 뭐야? 삼촌! 뭐야? 여기 어떻게 따라왔어? 아, 여기 성형외과인데 넌 여기 왜 있냐? 아이, 요즘에 내가 몸이 너무 마르고, 운동 안 했다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전신 성형이 가능하대. 그래서 성형하러 왔어. 그래서 근육을 만들겠다는 거야? 성형 수술로? 그치! 야, 그럴 거면! 그럴 거면 운동을 해, 이 바보야. 아이, 형, 운동은 나랑 맞지 않아, 어쨌든 오늘, 우리, 요로로 쌍수하려고 온 거야, 쌍꺼풀 수술. 그치, 요로야? 맞아. 맞아, 그리고, 너 해야겠더라. 그리고, 봄수는 억지로 끌고 왔어. 야, 얘 이제 왔어? 아, 왜 이렇게 늦게 데리고 왔어, 얘? 그리고, 우리, 여보는 그냥 따라왔어. 왜 따라온지 모르겠지만.
아이 어쨌든 얘들아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 될 거야. 우리가 예약을 해놔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하실 거야. 우리 앉아서 기다리자 얘들아. 알았어. 대태 관자분. 대태 관자분 네, 들어오세요. 에, 나 잘하고... 몸짱이 돼서 나올 거야. 아 잘하고 와. 몸짱.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아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딜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아 제가 부모님한테 이 뛰어난 외모는 받았지만 몸이 너무 말라 비틀어졌거든요. 그 요즘 영화에 핫한 사람 그래 마동석처럼 몸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세요. 마동석 씨처럼 그렇게 몸을 튼튼하게요 그렇게? 네 근육질로요. 근육을 성형해 주세요. 아, 근육을 성형해 달라고요? 네네네. 아 위험할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몸을 성형시켜 달라는 거 이거 처음인데 이게. 아 괜찮겠지 한번 해볼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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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태기는 수술이 잘 되고 있을려나 모르겠네. 근데 그 몸을 수술한다는 게 되는 건가? 아, 예, 그러게 말이야. 잠깐만. 뭐야? 야, 이거 마동석 아니야? 마동석? 이거 뭐야? 뭐야? 문신까지! 아니, 이 성형외과 대단하다. 문신까지 박아주다니. 문신을 한글로 했어. 태태가. 난 이제 최고야. 태태가 좀 만족스럽니? 아 그럼 이거 봐봐 이거 남 여자들이 보면은 그냥 어 난리가 난다니까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쌍꺼풀 수술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웃라인보다는 인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될까요? 아웃라인보다는 인라인이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아웃라인인가? 뭐 인라인으로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은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따라오시죠. 네. 이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 일단 시작할게요. 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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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환자분! 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아, 끝났어요? 아, 잘 됐네. 아, 세상 이뻐졌어요. 아이고, 세상 이뻐졌어요, 이렇게. 네, 진짜요? 아, 너무 이뻐졌어요, 이렇게. 아예, 감사합니다. 해봤자 얼마나 되게. 눈이 엄청 커졌어. 이뻐진 것 같기도 하고 이상. 유리야 안경 쓴 것 같아. 아니야 붓기가 더 덜 빠져서 그래. 아 그렇지. 원래 눈알도 붓나? 몰라 나도. 여보 여기를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봄수 환자분. 들어오세요. 야 봄수 빨리 가. 잘하고 와. 먹었어야 했는데. 저는 이거 아빠가 강제로 데려온 거라 이거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예. 아유 딱 봐도 그럴만하네. 아유 일단은 그러면 뭐 어디 딱히 뭐 고치고 싶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아유 저는 진짜 필요 없다니까요. 저 어디 가서 이거 등치도 있어갖고 어디서 못생겼단 소리도 안 듣고 저는 뭐 실제로도 못생긴 편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람들도 저한테 다 잘생겼다 그러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막 와서 성형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환자분. 알겠습니까? 바로 그럼 일단 수술 한번 시작해볼까요? 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이 괜찮아요. 이게 수술이 이게 딱 봐도 이게 필요한 얼굴이네 이게. 아 잘 알았다니까요. 저 가만히 있어. 저 수술 안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 자식이. 끝. 야 이자.
살면서 이렇게 심각한 환자는 처음 봤어. 다시 정상적인 얼굴로 바꿔줘야겠어. 시작해볼까? 하자. 아, 요루야, 너 얼굴 무서워. 가까이 오지 마, 아빠한테. 아, 왜? 진짜 이게 멍이랑 붓기가 빠지면 진짜 내 눈 같아진다니까? 아, 다 했다, 다 했어. 누구세요? 뭐야? 왜 그래? 봉수야, 너! 되게 고블린 닮았어, 고블린 좋은 건가? 아, 성형 수술이 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네. 나는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더 못생겨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게 뭐야, 이게. 그래, 뭐, 근데 사람 같아지긴 했네, 머리카락이 안 자란 것 뿐이지. 안미호 환자분! 네, 갈게요. 여보, 나. 아, 들어오세요. 아, 여보, 할 필요 없다니까! 아, 해야 돼! 좋아요, 코를 이제 아주 매끄럽게, 아주 날카롭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의사 선생님. 아, 그럼 이제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코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내가 코가 있어봐야 내가 알겠는데 이게 코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일단 한번 해봐야겠구만. 아이, 환자분이 일어나세요. 아유, 아주 매끄럽고 아주 날카로운 코가 됐어요. 아, 멋진 코입니다. 아야, 봉사 가까이 오지 마. 무섭게 생겼어, 너. 아야, 엄마는 수술이 잘 됐을로다, 근데. 여보. 아이. 나 좀 봐. 코 완전 높아졌지? 아, 여보, 뭐 거짓말 친 거야? 아니, 뭐야, 모기야 이거? 뭐야, 내 피라도 빨아먹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무슨 소리야? 코가 이렇게 예쁜데. 뭐야 이게? 응? 코가 왜 이렇게 높아, 여보? 아, 약간 숨 좀 잘 쉬는 코 좀 만들어 달라고 했지. 이게 뭐야? 완전 좋고 맘에. 가까이 오지마, 찔려. 찔려, 가까이 오지마. 거참. 이제 집에 가자, 얘들아.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이게 성형수술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집에 가야겠다. 맞다, 잉여맨 환자분. 저는 성형수술 그 상담 신청 안 했는데요. 딱 봐도 이게 하게 생겼어요. 이거 들어오세요. 저는 하기 싫은데. 갔다 올게, 얘들아. 괴물 가족이야? 안녕하세요. 이게 보아하니까 이게 지금 얼굴을 지금 견적이 지금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아니, 선생님, 저는 안 할 거라니까요. 아니, 이게 선생님, 이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선생님 얼굴을 지금 눈이 지금 너무 크고 머리가 지금 너무 자라난 상태이고 그리고 입이 너무 짧고 그리고 코가 없어요. 그래요? 저도 좀 고쳐야 될까요? 이건 남성미를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이 느낍니다. 아, 남성미가 내가 좀 없다는 소리를 좀 들어요, 얼굴에. 환자분 일어나세요. 이거 수술이 잘 됐나요? 너무 잘 됐습니다. 세상 와일드함을 이제 다 챙겼어요. 이제 너무 남자다워졌습니다. 나 성형술 잘 됐나? 야, 얘들아, 나 성형술 잘 된 거 같아. 왜 그러는데? 내 얼굴이 왜 어째서? 옛날 아빠다! 안 돼! 내 얼굴!